안녕하세요, 리비레입니다. 자, 하루가 지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플레이어 소리를 너무 줄여버려가지고 소리가 거의 안 나네. 이 소리를 조금만 올릴게요. 소리 한번만 봅시다. 아니, 누가 날 때려줬으면 좋겠는데. 저기 한번 들어갔다고. 피라서 안 되나? 아니면 잠시만요. 소리 실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몬스터 좀 있다. 몬스터 좀. 이 정도 소리. 소리 적당하고, 그 다음에, 속보 한 번만 더 정리해야겠어요. 창고를 하나 꺼내서, 철이랑, 아니면은, 드라코닉 상자 하나 만듭시다. 드라코닉, 체스트. 여깄다. 그러면은, 퓨전 크래프팅 코어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, 그건 이따 만듭시다. 어쩔 수 없다. 일단은 이거 보따리들 좀 빼고, 막힌 것 같은데? 막혀서 아이템들이 안 들어가고 있어. 이렇게 뭐가 막혔지? 얘가 막혀서 이제 아이템들 좀 다시 들어갈 거예요. 얘들도 다시 넣어줘야겠다. 쟤도 있을 텐데. 고구류.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. 와씨, 여기도 뭐. 이 정도만 정리하고. 도구류에서도 필요 없는 것좀 버리고 싶은데. 근데 나중에 합시다. 드라코니 상자 만들고 나서.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뭐 하려고 했냐면요. 저 포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포탈을 좀 계약 좀 할게요. 일단 블레이즈 막대기를 좀 갑시다. 이 정도 20개만 달성하. 그 다음에 얘들 붙여놔. 작동. 여기 상대. 엔더 진주. 블레이즈 가루. 8개. 이 환각 한꺼번에 싹 긁어먹읍시다. 12개. 이걸로는 몇 개 못 만들 텐데. 디슬로케이터. 이걸로, 우리 집에 가운데. 여기. 찍고, 좌표가 999야, 999야. 기가 막힌데. 그 다음에, 문을 뭘로 만들까요? 급속으로. 예, 얘로 만들지. 그럼 블레이즈 가루가 또 겁나 필요하네. 블레이즈를 어차피 잔뜩 사냥을 한번 해야 되는데, 일단은 그러면은 이 문 말고 받침대 디슬로케이트 헤드스탈 뭐 돌판 돌 아니야, 두 개만 만들어 놓자.
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아마 이거 맞다. 치킨 이건 넣어놓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지옥 갑시다. 지옥 신전에다가 박아놓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옥 포탄은 필요가 없어져요. 잠시만 지옥 신전 아 잠깐만 에어참 부었어. 그리고 아 잠시만요 이거 타이머를 켜야 되는데 깜빡했어요. 에어참 에어참 챙기고 이걸 후겨서 필요 없어요. 이거 부숴버립시다. 헷갈리지. 신전 지옥 신전이 어느 쪽에 있었지? 이 지옥에서 이거 끌기가 잘 안 돼요. 이게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가? 위쪽으로 한번 가봅시다. 어? 마침 지옥 신전 여기에 지옥 신전이라도 이왕이면은 블레이즈 스포너가 있는 곳으로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몇 층짜리야? 여기 스포너 있다. 일단은 몇 마리만 잡아봅시다. 여기 지역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다가 흑역석으로 자리 좀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드는 거는 그냥 제 습관이에요. 하나 박은 다음에 비어있는 거 하나 찍고 아까 오버월드 거를 박은 다음에 얘를 우클릭 그러면은 오버월드로 옵니다. 그 다음 지옥을 다시 박아요. 그러면 이거 우클릭하면 지옥 오버요. 처음 왔다갔다 한두 번만 해주면은 아마 이 마인크래프트가 얘가 적응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얘 쓸모없는 포탈을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기 전에 쟤도 잉크가 끊길 수 있으니까 쟤도 한 번만 갔다 옵시다. 두 개.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두 개. 얘는 이쪽에서 둡시다. 하나는 오버월드 복귀용 찍고 갑시다. 지옥. 아니, 엔더. 어제 작살냈던 지역이 잘 남아있군요. 흑여석은 이 포탈 주변에다가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놓고 엔더 지역 우클릭 그 다음에 오버월드 해서 대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만 박으면은 끝!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헷갈릴 걸 대비해서 밑에 흙을 캐고 이렇게 이걸로 바꿔줘요.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엔드돌 하나만 꺼내서 얘를 아 날고 있다 이렇게
그러면은 여기는 네더월드, 여기는 엔더월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어 뭐야, 이것도 이거 안 깨지니? 아, 깨 사라지는구나. 이제 이 포털은 필요 없어졌어. 담고 안에 이거 돌멩이 좀 이렇게 주워가지고 안쪽 같이 바꿔버립시다. 여기 그냥 하면은 모터 스폰 하니까 스폰 안 할 정도로만. 같은데 꿀 몇 개만 씁시다. 자, 감쪽 같아. 감쪽 같죠. 아, 그리고 혹시 이 모드에 치셀이 있었던가요? 치셀 있는 것 같죠? 치셀이 있으면은 다이아 하나랑 막대기로 다이아 치셀, 그 다음에 돌 하나 꺼낸 다음에 패널로 바꿔서 고풍스러운 분위기? 이걸로? 아니면은 이걸로. 아이고, 얘를 칫솔 안에다 넣어놔요. 그러면은 잠깐, 일단 에어창. 나 에어창 어려웠어. 되겠다. 이걸로 클릭하면은 바뀌어요. 그리고 사방팔방에 깔려있는 이 횃불들도 싹 다 이제 그 발광석으로 바꿔버립시다. 언제까지 횃불로 삽니까? 천장은 다른 블럭으로 할까? 벽만 이걸로 바꾸고. 아니면 이것들도 다 그냥 다 갈아버릴까? 높이를 평준화 시켜버릴까? 바꾸는 건 나중에 합시다.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. 여기 집이 좀. 예, 이것들은 뭐야? 옛날에 저 사과 위에 올라가겠다고 쌓아놨던 계단들인데 지금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다 빼버립시다. 철수시다. 자, 디스로케이트에서 만들었겠다. 이제 망치 갔다가 아니다. 오늘은 위더를 좀 학살합시다. 이건데 위더 있나? 없고. 모래도 없고. 배고파. 사과? 사과 11개가 나온 거 보니까 내 인벤토리에 이미 사과가 있었나? 아닌데? 그럼 사과가 벌써 다 썼다고? 다 썼구나. 그러면 캐줄? 어 뭐야, 캐버리면 안 되는데. 실수했다. 어, 이거 들고 하면 안 되지. 어 뭐야, 이게 뼈가루 효과가 있었구나. 저게 내가 참 들고 합시다. 뭐 마땅한 게 없어. 된것 같고. 그 다음에
횃불 몇 개만 꺼낸 다음에 아까 제가 저 뒤에다가 횃불 뗐던 거 깜빡했어요. F7 한 번만 눌러봅시다. 어? 뭐야? 여기 뭐가 걸렸는데? 빼주고 아 이게 걸렸구나. 아이고 많이도 아이고 막혀네.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안들어. 어? 뭐야? 아 꽉 찼구나. 그러면은 저 꽉 찬 거를 빼는 방법은 여기서 우클릭 하면은 얘 하나만 빼줍시다. 우클릭. 자, 다 들어갔어 이제. 잘 들어갈 겁니다 이제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거. 다 드라코닉이 지금 더스트 겁나 많네. 아 더 이상 이게 제작을 안 하고 있었구나. 그러면은 화력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석탄 눌러. 오케이 됐어. 자 위더 잡는다 그러죠. 그리고 에어참을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지나가는 길에 횃불 하나만 받고 이거 좀 끄자.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스켈레톤 잡아서 헬볼을 얻는 것보다 애초에 그냥 그 위더 스켈레톤 그 자체를 잡아가지고 더 빨리 얻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옥 갑시다. 손쉽게 바로 유적으로 이동. 블레이즈 좀 잡아주고 화염장. 와 여기도 또 있구나. 여기 지역 진짜 좋다. 어 뭐야 잘못 눌렀어요. 블레이즈 가루 이제 그냥 분쇄기 안 넣고 갈아 그냥 손으로 갈아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많이 나와. 벌써 지금 두 세트 돼가요. 지도를 통해서 위더 스크레톤의 위치를 좀 파악해 봅시다. 그리고 횃불이 있으면 좋은데 횃불이 없으니까 횃불 들고 올 걸 그랬네. 아까 여기가 제가 들어오는 길 같죠? 아니요. 위에 위더가 있나? 아 그리고 저 옛날 지역은 끄고 새 지역을 답시다. 여기다가 새거 됐다. 지나가다가 블리드 좀 다시 잡아주고 어디 도망가? 어딜 도망가? 근데 이 지옥 신전은 정말 끔찍하게도 위더 머리가 안 나오네요. 위더 머리 그 농사나 지어야겠는데 그럼? 아니면 그냥 네더의별 농사를 지을까? 잠시만 네더의별 농사 하려면 밑에 뭐 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더 얘 보면은 밑에 이거 나오거든요? 네더 스타 클럭. 이건 뭐냐. 위더 솔. 위더에게서 드랍된다. 이걸 왠지 제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건데, 얘도 이걸로 만들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고, 그러면. 다이아 있고, 레드앱을 있겠고. 그럼 나 이거 할 수 있겠는데? 그냥 이거 갑시다, 그냥.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머리로만 위더 한번 소환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작업 좀 들어갑시다. 일단은 뭐 좀 먹고
36개? 조금 부족한데? 두 개 떨어져 있을 때는 일부러 하나 붙여줘가지고 한꺼번에 캡시다. 45개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자, 포탈 저기 쪽에 있으니까 조금 이 정도면 충분히 멀리 있어요. 4, 5, 6, 7, 8. 네 대별 한 번에 8개 얻어봅시다. 가운데부터 하면 안 돼요. 그럼 중간에 이상하게 위더가 소환되기 때문에. 이렇게.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서 티그메이나 좀 잡고 있읍시다. 쓱 해서, 잠시만. 에어찬 넘으면 안 돼요. 자, 위더가 총 8마리에요. 8마리 잡고 있어요. 8마리. 하나를 잘못했나봐요. 위더가 지금 두 마리 남았다는데? 위더 여섯 개 맞네요. 두 마리 남았어요. 어린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없어진다고. 밑으로 내려갔나? 어디 갔니? 옆에 뭐가 터지고 있긴 한데 어디서 터지는지 모르겠네. 아 저기 밑에 있다. 오? 어? 뭐야 6개? 어? 안 들어왔다는 뜻이야. 이것이 들어 밑에 때리지. 7개. 아 하나가 불탄 것 같아요. 아 여기서 자석 한번 꺼주고 쓸모없는 아이템 좀 버리고 갑시다. 어? 미더 소울 잠시만 이렇게 소울이 안 나온 35%라고 해서 이렇게 안 나오면은 집에도 이게 없을 수 있겠는데요? 그러면 안 되는데. 자 일단은 집으로 돌아갑시다. 집 위치가 이쪽이다. 돌아가는 길에 이걸 좀 몇 개만 킥합시다. 됐다. 자 이쪽이다. 어우 알록달록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. 쑥쑥쑥 사과 다시 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. 위더 소울 나 지금 얼마나 있네 이거. 없어 설마?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이거? 위더 소울 내가 지금 이번에 처음 얻은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앞으로 위더를 좀 더 잡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. 드랍 더 위더 맞네. 이걸로 위더 머리 못 만드나? 위더 머리 어? 블러드 인퓨저? 아 이거 언제 진행해? 아 귀찮지. 영원 노래? 왔다가 사과 다시 들어갔지. 이 회피로 끕시다. 이것 때문에 애들이 소환 안 되는 것 같아. 아 지금 좀 터지지 마. 뭐 이거 또 두고 왔어? 세 개 되긴 했는데 그냥 위더 스켈레톤 한번 좀 만나면 해결될 텐데 그게 지금 만나기가 힘드네요. 블레이징 이렇게 많은데 잠시만 내가 참을 가져왔나? 안 가져왔다. 어휴 위험해라. 물론 제가 그 용암 저항이 있긴 하지만
그래도 하늘도 못 나는 상태로 싸우는 거는 굉장히 미친 짓이죠. 지도에서 안 보이죠? 이더 스켈레톤이 이런 애들 참 잘 보이는데 아 진짜 이더 스켈레톤이 왜 이렇게 안 보여? 어려움 다시 잠가. 지난번에 이걸 왜 풀렸는지 몰랐는데 다시 잠갑시다. 게임은 어려워야 제맛. 지옥 상자에는 뭐가 들었나? 이게 뭐야? 딱히 이 완드 모드도 좋긴 한데 희한한 완드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이 완드들의 그 능력들을 다 외우진 못해요. 너무 별의별 게 다 많아서 저도 하나하나 써보면서 아 이게 이거였지 하게 되는 거예요. 대부분. 딱 보고 이게 무슨 아이템이다 라고 딱 외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안 못됩니다. 나 실수로 넣었구나. 여깄다. 어? 막힌 길이야. 나 왜 근데 떨어졌니? 여기 어씨 이게 에어참이 무슨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안 올라가요. 괜찮아 이거 내 것도 무한이라서 그냥 닥친 대로 부수면 되긴 한데 네더 사막이 언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캐갑니다. 다른 지옥 신자 한번 찾아봅시다. 아니면 오버월드에다가 거대한 그 모파밍 지역을 만들던가. 솔직히 진짜 이제 이 정도 능력치로는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. 합시다. 오버월드에 만듭시다. 쓱 담고 망치 저 망치 하나 더 있었다. 아니 그냥 싸우면 싸워 죽이고 죽겠고 땅 좀 평준화 합시다. 그동안 이거 참 좀 집어넣고 더 파인 게 있네. 그런 거 이제 이걸 담아주고 아니면은 저 위로 파가지고 아니다 저 위에는 그거다 저 맨 위에 꼭대기는 용암 밭이에요. 용암에 밝기 때문에 몬스터가 스폰을 안 할 거야. 아니면 용암의 밝기를 무시할 정도로 많이 깔면 되긴 한데 해볼까요? Y256까지 뚫어볼까?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그러려면은 그러면은 여기 말고
좀 안전지대. 아이 그냥 여기서 뚫자. 에어 차 대신 계속 날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잘 안 파질. 아니면 그냥 이걸로 파자. 4, 5. 그 다음에 대충 이쯤에서 햇볼라 놓고 망 이걸로 막은 다음에. 아씨, 역시 에어참이 여기서 발동을 안 해. 아, 그러면은 잠시만. 실 있나? 아니면은 이걸로 두 개 만들어가지고. 더 가라. 뭐야? 다 간 거야, 여기? 자, 지금은 일단 급하니까 두 개. 어, 뭐야? 안 파졌어. 됐다.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고. 하나는 여기, 하나는 저 위에다 설치할 거예요. 지금 점프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에어창 집어넣어. 그 다음에 여기서 신발에 묶읍시다. 자동으로 더블 점프돼. 잠시만, 영상 하나 끊읍시다. 여기서